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MB 대전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진행의 홍민혜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이 선보이고 있는 CMB가 시청자 여러분께 시민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전세종 충남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청자 뉴스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말 곳곳에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체성을 알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대전 바로 알기 8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 현장에 윤영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번 바로 알기 시민스쿨이 충남대에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충남대 본관 별관 1층에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많은 수강생들과 축하하기 위해 많은 선배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8기는 환경이 다른 곳에서 또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특강 배경은 대전 시민이 대전을 바로 알아야 대전을 사랑할 수 있고 대전 발전의 원동력이며 에너지이고 따라서 대전학연구회는 대전 사랑 열정과 주민자치 역량은 시민이 대전을 바로 아는 정도에 따라 비례한다는 판단 아래 대전 바로 알기 주제별 특강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시민스쿨 8기 회장을 맡은 정진철입니다. 뭔가 대전 시민스쿨의 그 역할을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관심 속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회원들을 통해서 첫째는 친목이고 또 친목의 목적만이 아니라 대전 시민의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어딘가 밑거름으로서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37년 동안 직장생활하고 정년퇴직한 송일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전을 바로 알리자고 하는 이곳에 8기로 처음 이렇게 참 왔습니다. 대전 시민으로서 대전을 알아야 대전을 사랑하고 또 대전을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전 하면은 암축적으로 대전 8경이 있는데 8경 위에도 많은 것이 사실상 숨겨져 있습니다. 대전의 좋은 이 모든 것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왔고 많이 배우면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표는 대전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강화하여 대전의 특성과 정체성을 바로 알도록 하고 뿌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열의를 구치시킴으로써 주민 자치를 통한 대전 발전에 앞장서는 데 있다고 합니다. 첫 강의를 마치고 8기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했고 간단한 개인 소개 인사가 있었는데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다양한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이번 8기는 총 16강이며 현장 학습도 포함 많은 교수들의 새로운 환경에서 명강의를 기대해 봅니다. 특전은 대전학연구회 정회원과 대전시민정책개발단원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CM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대전 바로 알기 시민스쿨에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의 강경산 소금문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논산에서 출생한 박범신 작가의 작품 전시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고병조 시민기자가 소개합니다. 충남 논산시 강경읍 옥녀봉 뒤쪽 금강산변의 강경산 소금문학관이 개관했습니다. 하나,
전 평생 작가로 살았을 뿐이고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아서. 박범신 작가의 문학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의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이번에 개관한 소금문학관은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사람을 키우는 따뜻한 사람 중심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면적 290평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지하 1층은 강경의 역사와 문화 등 전시 공간이며 지상 1층은 박범신 작가의 작품 세계, 지상 2층에는 논산 지역 작가의 전시와 체험 공방이 있습니다. 지하 1층 벽면에는 강경과 강경 문학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강경의 옛 사진과 현재의 강경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서 한눈에 강경의 변천사를 사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강경의 매력에 푹 빠져버릴 것 같습니다. 강경산 소금문학관에서는 문학제, 백일장, 사생대회 문학여행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문학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 다양한 관광산업과 연계해 강경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 예정입니다. 박범신 작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터치를 하면 화면으로 내용이 나오는 최첨단 아카이브로 시간이 지나면 질이 떨어지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궁금한 사항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헤드셋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며 박범신 작가의 메시지를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또한 작가의 일기를 디지털화하여 볼 수 있도록 한 최첨단 공간입니다. 박범신 작가는 작가로서의 나를 키운 강경의 지역 주민을 위한 뜻깊은 공간이 마련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경산 소금문학관은 논산 강경을 대표하는 젓갈 근대사 거리와 함께 또 하나의 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리라 기대됩니다. CNB 시민기자 고병조입니다. 소금문학관은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사람을 키우는 사람 중심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조성됐는데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금문학관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1회 대덕구청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다드림 봉사단이 탁구대회에 참여한 선수들과 이웃들에게 빵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현장에 어민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덕구 청소년 수련원 어울림센터에서 제1회 대덕구청장기 장애인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열렸습니다. 대덕구 구청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올해 처음 하는 1회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참석을 하셔서 코로나에 지친 또 장애인들과 또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활기가 넘치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더 크게 더 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목표로 그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드림 봉사단 단원들 20여 명은 천막 설치와 재료 등을 옮기고 미리 준비해온 반죽과 재료로 4, 5명씩 조를 짜서 소보로 빵과 단팥빵, 야채빵, 꽈배기와 도너츠를 만들었고 한 개씩 포장을 하고 5개씩 담아 500개의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국제 로타리 3680 지구 대전 미래 로타리 클럽 봉사단 단원 10여 명도 함께 힘을 모아 빵을 만들었습니다. 300개의 빵은 부루 이웃에게 전달하였고 200개는 탁구대회에 참여한 선수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원들은 보람을 느낀다며 단체 촬영을 하는 얼굴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빵을 받는 선수들도 흐뭇해하며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등산을 할 수 있어서 참 의미 깊은 그런 이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다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봉사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또 더욱 열심히 대전 시민들과 저희 이제 회원들을 위해서 활동 열심히 하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구 대회가 있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를 못해서 지금 빵을 사시는 분들이 오고 있는데 이 봉사가 자발적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직접 참여도 해보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본인의 사비하는 거다 보니까 더욱더 기쁨은 두 배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다드림 빵 봉사에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장애인들과 이렇게 탁구 취업을 하면서 여럿이 이렇게 나눔을 봉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 미래 로타리 클럽 그 회원들과 같이 봉사를 하고자 오늘 그 오전에 아침에 일찍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길을 못 찾아서 조금 이렇게 헤매긴 했는데 나중에 잘 찾아서 우리 회원들과 이렇게 빵을 만들어 보았는데 정말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그 마음이 나눔을 한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보람된다는 것을 제가 몸소 시청하면서 느꼈고요. 이렇게 같이 나와서 이렇게 나누는 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전하면서 여기 다드림 빵 봉사 대표님과 이 수많이 많이 찾아오신 이렇게 봉사를 위해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예,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빵을 맛있는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장애인 분들도 드시고 가족분들도 일단 드시고. 그 이제 우리가 1,000개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 나눔 행사를 지금 갖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더 나가서 이제 대덕구뿐만 아니라 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이제 유성구도 가고 대덕구도 가고 중구 서구 다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분들도 일단 오셨는데 너무 그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나가 가지고 더 이제 발전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울하고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힘차게 운동을 통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그분들을 위해 빵 봉사를 하는 다드림 봉사단 단원들에게도 박수를 보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시민 기자 은민자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추운 겨울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정의 나눔이 지역사회에도 널리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대전 유성구가 지역 소외계층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산타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동영 시민기자입니다. 한파가 찾아온 날, 대전 유성구가 두드림 공연장에서 연말 연시 지역 소외계층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산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루게 하는 산타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저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눈사람 장식, 선물 꾸러미 등이 아름답게 꾸며져 사람들 마음마저 들뜨게 했습니다.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는 취약계층 아동과 구민을 대상으로 절실하지만 이루지 못한 작은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및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공동주관으로 실시됐는데요.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로 이유가 있는 아침 식사 및 사랑의 릴레이를 진행해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로 총 2,160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했으며 소원을 담은 소원 편지를 접수받아 최종 42세대를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산타로 변신하셨습니다. 산타 복장을 입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회원, 후원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발대식을 빛내줬는데요. 유종화 MC님의 재치있는 멘트로 분위기를 신나고 즐겁게 시작하였습니다. 축하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아름다운 연주가 더해져 훈훈한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소원 사연이 선정된 세대에 비대면으로 소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60여 명의 산타가 소원 선물 상자를 들고 38가구의 소원을 전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는 매년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에 마음을 모아주신 후원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항상 나눔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유성형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동영입니다. 발대식을 보면서 겨울에 더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도 많은 사람의 정성이 모이면 소원이라는 선물로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으로 가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대전에서 한 마을의 역사와 자원, 이야기를 담은 마을 박물관이 주민의 주도로 개관했습니다. 바로 태미마을 박물관인데요. 개관식 현장에 조강숙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보문산 자락에 위치한 중구 대흥동에 자그마한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태미마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개관식에는 정진재 대전시립박물관장과 김혜영 한반문화마당 대표, 김정호 백제문화원장 등 대전의 역사문화 관련 단체 대표와 대전 시민들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태미마을 박물관은 사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주로 교육 양성하는 곳에 쓰게 됐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주민이 주도하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태미마을 박물관은 대전광역시와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기획 단계부터 전시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더 의미가 큰 박물관입니다. 원래 박물관 학예사를 진로로 희망하고 있고 지금 국사학과 관련 전공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을 박물관이 생긴다고 해서 혹시 제가 뭔가 이렇게 실무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박물관 개관 기념 특별전으로 휴 대전마을 나무전이 5월 28일까지 열립니다. 대전의 보호수 현황과 가로수길, 대표적인 마을나무 12선, 태미 인근 대흥초등학교 등 6개 학교와 오랜 세월 함께해온 7그루 나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대흥동과 대사동 마을 이야기를 주제로 두 마을의 지나온 역사와 두 마을을 품고 있는 보문산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태미 마을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했다는 안여종 관장은 주민이 주도하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마을 박물관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2018년 정도부터 타 지역의 박물관 사례들을 찾아보고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0개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을 박물관이 마을 박물관답게 공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태미 마을 박물관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하루하루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박물관이 되도록 저희 큐레이터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마을도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마을도 내가 좀 사랑하고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뭔가 마을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이런 것들을 일깨워 드릴 수 있는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대미 마을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조강숙입니다. 시엠비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시엠비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한 시엠비 대전세종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난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